아마란스예요. 아마란스 농사짓는 그 귀래 그 아주 산골 숲속에서 농사를 지은 아마란스인데요. 차를 만들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줬어요. 아유, 여기도 수고가 가득 담겼어요. 망해서 아마란스를 꺼내서 이제 씻어야지. 수고를 꺼냅니다. 수고. 아우, 이게 모두 수고예요, 이런 게. 가을이 물든 아마란스 잎입니다. 아마란스 이삭이에요, 이삭. 이거는 열매는 다 털은 이삭입니다. 이걸로 막 잘라서 쫑쫑쫑쫑쫑 썰어서 차를 만들게 할 거예요. 네, 씻어서 좀 말려야지. 물에 닿으니까 빨간색이 더 예뻐지겠네, 나오네. 작기로 아마란스를 이제 촥촥 잘라요. 작두 대령이요. 어제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를 밤에 EBS에서 봤어요. 천일의 앤. 아, 그 짧은 생을 살다가 프랑스 왕비. 헨리 8세? 헨리 8세인가? 아마란스 씨앗이 자꾸 떨어지네요. 요. 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떨어지네, 떨어져. 씨앗이 막 떨어져요. 이야, 신기하다. 슈퍼푸드 아마란스 차를 만들어 봅시다. 그 영화에서는 이 작두로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 때문에 도끼로 팍! 어우. 헨리 8세가 그 억지로 데려가가지고 어린애를 시집가기 글로 안 간다는 거야. 억지로 데려다가 내 아들을 프랑스의 왕으로 만들어 주시오 하는 바람에 비극이 일어났어. 말이 앙뚜안했지. 여기는 아마란스의 단두대입니다. 부로운이라는 그 시골에 사는 사람이 심어서 농사를 지은 건데요. 매지리에 사는 오순이 엄마 있죠? 오순이 엄마. 오순이 엄마가 얻어다 줬어요. 어제 얻어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왔는데 1년 농사를 이렇게 지시냐고 애쓰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걸로 차를 만들어 두었다가 커피를 먹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제 오는 손님들 중에. 그러면 차를 내려주는 거죠. 특히 갱년기가 걸린 여성들. 그 메말른 영혼들에게 새 삶을 찾아줘야죠. 유유하니 하는 일이 이겁니다, 이거.
메말라가는 영혼들을 살려주는 일.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거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어? 혼자 사는 법을 연구해서 혼자 살 때 외롭지 않은 법을 찾아내야 돼요. 혼자 산다고 외롭고 울고 짤새가 어딨어. 아유, 영상 찍어서 유튜브 응? 편집하기도 바쁜데 댓글 달기도 바쁘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물 주고 꽃관리하기도 바쁘고 언제 외로워요? 언제 울고 울 새도 없고 어이구 외로울 새도 없는 유유한입니다. 우르르르르르 손을 조심하세요. 떠들다가 또 손가락을 단두대에 넣지 말고 아, 야마란스 대궁을 뭐 예쁜 대궁은 술을 담으면 어떨까? 이런 거 술을 담아도 예쁘겠다. 술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렇게 멋있는 거는 술을 좀 담아봐야 돼. 술. 야마란스 술. 술을 담아도 아주 예쁜 붉은 술이 우러날 것 같아요. 요거는 아주 애기 그 18세의 그 아마란스 기둥이네요. 아직 열매가 안 열린. 그래서 이렇게 초록초록해요. 멋이든 아가씨들의 몸은 이렇게 붉어요. 이거 너무 18세 욕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큰 기둥이 들어갔네. 잘라. 왕창 이렇게 하나씩 넣어야 되겠어. 한꺼번에 왕창 넣으려 하니까 안 돼. 이건 왕창 한번 넣어보고 이 빨 붉은 술이 우러나면 이제 와인잔에다가 멋있게 한번 요거 한병 들어가는 모자리에 또 있어. 딱이니까니 똑입니다요. 멋있죠? 그림이 나와. 어우, 이게 붉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봐요. 대단해. 이거. 물에 씻었는데, 아직 여기서 물기가 덜 빠져가지고, 이게 붉은 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눈물을요. 건조기에서 잘 말랐지만, 햇빛에 한 번 더 말릴 겁니다.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에는 매실을 말릴 거야. 오맹인가? 맨드라미과. 맨드라미과가 여자들한테 이렇게 좋대요. 갱년기 여자들한테. 너무 좋지 않아요?
널 햇빛에서 널 익혀야지.